어,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들어서 전립선암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전립선암은 어, 주로 이제 고령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더 예, 잘못된 생활습관과 연관이 큽니다. 예, 특히 이제 비만과 예, 고지방 식사가 주된 이제 원인이 되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식을 절개하시는 분들에게서 전립선암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보면 저는 호르몬 불균형이 또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전립선 호르몬은 성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전립선 환자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 이게 저하가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또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원인은 뇌하수체 기능 장애 에 있습니다. 이 뇌하수체가 중추호르몬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 장애가 있으면 또 하부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서 줘서 또 암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전립선 암의 현대학적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특히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암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거나 또 전립선에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나 항남성 호르몬제를 매일 복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게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남성 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약을 한 달에 한번 피하 주사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요법이나 또 이제 전립선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적출술을 보통 많이 시행을 하고요. 또 이제 방사선 치료도 병행을 하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제 부작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어, 또승리능상애나 요실금과 같은 또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자연 치유로 어, 전립선암 치유를 어, 어렵지 않게 합니다. 뭐 다른 암보다 훨신더 효과적으로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 치유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저지방 저칼로리 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암의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저지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지방 저칼로리 식을 하게 되면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아미노산이나 오메가 지방산을 충분히 공급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딤 아미노산을 통해서 아미고 오메가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공급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역시 어, 이제 뭐이 노폐물 독소 어, 또 면역 저하가 주된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독과 재생을 위해서 예, CNR을 복용합니다. 어, 어, 특히 이제 이 CNR에는 울금이 주된 성분인데 이 울금의 거큐면이 예, 항암 작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전립선 암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입니다.